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문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우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아버지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룻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룻은 우리와 어떤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소식을 들려주세요. 무슨 소식입니까? 머물었던 그들의 땅에 이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양식이 없고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떠나왔던 그 땅에 다시 양식이 있다고 들려주는 건 주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올라와서 이제 돌아가기를 결심한다라는 얘기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정말 주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라보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모압 땅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다라고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주님이 내가 의지할 단 하나의 의지처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생각을 보면 나오미가 아직도 믿음이 제대로 있느냐 하면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 가면 뭔가 양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구원이 확신이 아니라 막연한 듣고 그런가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두 며느리가 이제 함께 가다가 너는 이제 니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이때 당시에 그들의 상태를 보면 그들이 어떤 족속에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족속이 섬기는 신에 속해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모압 여인들이 둘을 모압 땅에서 그들과 결혼해서 나오게 한 상태는 그들의 신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오게 한 상태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되기를 원한다. 그냥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행이 선대를 행하면 참 기쁘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나서 이전에 살던 옛 구습과 옛 습성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 온 자가 기근을 만났다고 도로 세상으로 나아갔던 자이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자기에게 준 영혼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가 있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냥 너는 거기서 다른 신 믿다가 혹 여호와께서 선대를 하시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너는 그냥 지옥과 이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나오미의 믿음은 이 며느리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딸들아 돌아가라 내게 남편이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는 이 육적인 상태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서 더 이상 아무것도 자기에겐 회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기는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이는 믿지 않았어요. 이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온전히 아는 자라면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이루실 거를 다 허락하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도 궁극적으로 이들 속에 율법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복음시대에 살고 있고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율법과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신 용무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는 게 율법의 용무예요. 이 나오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로 돌아가는 건 율법 앞에 서서 죄를 깨닫고 이제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살 길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상태는 율법 앞에서 이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마음이 요행이 있으면 다행이고 요행이 없으면 할 수 없지. 돌아가는 중이라 해서 돌아가다가 그렇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가 말하는 것은 자기에겐 더 이상의 어떤 회복이나 어떤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희년은 모든 것을 다 도로 회복하는 게 희년이에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 레위기 25장 13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합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이 희년이 언제냐? 그 10절을 보면은 50년째 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7, 7이 49,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을 7번을 지낸 다음에 1년을 더한 해가 50년이죠. 그 50년이 되는 그 해를 희년으로 구별을 해서 그들이 각각 가족에게로 다 돌아가도록 공포하는 게 희년이에요.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인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회복해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이것이 자세하게 그 밑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만약에 종으로 혹시 팔렸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노임을 받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은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기억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해로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해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자기에게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그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이 상태. 하지만 그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돌아갈지라도 여호와께서 희년이라는 걸 그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 희년에 여호와 앞에 돌아가면 이 모든 잃은 것이 다 회복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할지라도 그 희년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막연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냐면 창세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해 오신 그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를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연한, 혹 들어주시면, 혹 불쌍히 여기시면 이거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회복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얼만큼 우리 속에 견고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 내가 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너희가 그대로 누리고 희년의 이들에게 누리게 하는 그 자유함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내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는 자가 되셔야 해요.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문제는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직 나오미 모든 것을 회복된 걸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봐야 믿는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자,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정말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지금 나오미의 상태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아셔야 합니다.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거기서 싹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걸 뭘 보여주셨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열두 지팡이 중에 아론이 가진 거에 주님이 싹을 내셨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게 마른 지팡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인 거 인정하시죠? 이 마른 지팡이 같은 자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지팡이는 그냥 마른 지팡이에 죽은 나무예요. 절대로 거기서 싹도 일어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느냐. 그 싹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새의 자손에게서 싹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메마르고 아무 소망이 없이 죽은 나무 같은 구석쟁이 같은 우리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서 딱 잡았어. 누가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의 신이냐가 중요한 거죠. 아론이 그 지팡이를 잡았을 뿐이에요. 아론이 뭐 특별하게 한 거 없어요. 아론의 지팡이일 뿐이지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딱 붙잡은 거 그거 하나로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수지 맞은 거지. 뭐가 다 끝난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겁니다. 소망이 전혀 있을 수 없는 막대기가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믿음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사람들은 뭔가 하려고 해요.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하고 남이 한 걸 흉내내려고 그러고 뭔가를 가져와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희년을 허락하신 것처럼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그거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막연히 자기는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귀에 복음의 소식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는 것은 희년을 그에게 허락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50년이라는 그 어느 날 그것이 희년이다. 그래서 아, 그 50년이 희년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셨어요. 예수 믿기 이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믿는 내 것이 되어졌다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딱 붙잡으셨어요. 이 마른 막대기가 그분의 손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제 그 지팡이에 싹을 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많은 종족 중에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만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한 아론을 지명했고 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지게 했느냐. 이것은 한 사람을 지명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론을 지명해서 제사장이 되겠지만 신약에 와서 한 사람 지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한 사람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론, 아론이 드린 제사, 아론이 드리는 예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표로 준 것이라는 거죠. 무슨 예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하신다는 예표. 그 지정한 것은 진정한 지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희년을 허락하시는 단 하나 예정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진 믿음의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면은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일지라도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들릴 때 이 소식은 나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소리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으로 믿지 않고 막연하게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이 단상에서 말하는 말 잘 들으면 복받을 것 같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열심히 갖다 바치면 복받을 것 같고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요? 복받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하세요. 우리한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셔서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미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잃어버린 그 축복을 다 회복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다 회복하신 사건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잃어버렸던 것, 그거 다 회복하신 거를 다 내게 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룻기가 오늘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모압 여인도 그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이 없으니 너는 그냥 네 어머니에게 돌아가. 그 얘기가 오늘 읽은 중에 보니 뭐라고 말을 해요. 너 돌아가라. 그냥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돌아가.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돌아갑니다. 이제 룻만 남아있죠. 여기서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15절 말씀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내가 그 구원을 얻도록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가 그들의 신에게 돌아가도록 그냥 가. 난 너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으니까 가. 이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었으면 천국 열쇠를 가진 거라고 다른 데서는 또 말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고 하신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은 왜 사용하게 했냐? 막연하게 어떤 하늘의 복창고를 열어서 복을 받도록 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여는 축복, 묶는 축복.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매였으면 매인 거를 풀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도 내 것도 열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있어요. 매일 수 있는 축복도 있어요. 매운다는 건 뭘 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다 뺏어갖고 사단이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거든. 그러니 그 사단을 우리가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사단을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나는 그거를 묶을 수 있어요. 또 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묶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세자가 되어진 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 회복을 시켜 놓으시고 이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회복을 내가 누리는 자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너희 앞에 무엇을 있든 사단이 어떤 막힘을 줬든 그걸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걸 묶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권세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준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명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앞에 누가 까불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더러우냐. 넌 입은 잠잠할지어다. 내가 너를 결박하노니 너는 힘은 상실될지어다. 소망, 자유함을, 기쁨을 뺏어가는 일이 있다 그러면 묶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거.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이 능력을 무슨 어떤 희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만 생각하는데 능력은 사단이 내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을 멸했으면 마귀가 어떤 것도 내 앞에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로가 열린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에 잡혔으니 여러분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사용하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택함을 받은 제사장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의 역사, 교통의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보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압 여인을 돌아가게 안 해야지. 너는 하나가 그냥 그 말 듣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왔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셨는데 혹시 나를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나한테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도로 돌아가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붙이고 또는 믿는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오게 하신 것은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건데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나도 뭔가 소망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야. 정말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봐야 뭐 내가 믿는 신만 못하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다가 불교 가는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 저까지 불쌍하게 절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예수하지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 나오미가 바로 그런 자예요.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루수 이방 여인인데 너도 네 동서와 같이 너의 백성에게 그 너의 신에게 돌아가. 근데 나오미는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겠다 한 고백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모압 여인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이가 알만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룻은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보다 바로 이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갈라놓기 전에는 결단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룰 거를 믿는 믿음을 갖겠다라는 믿음이 바로 이 룻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니까. 믿고 기다리다가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런데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더라도 그 일을 이루실 거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 회복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이 모압 두 여인과 같이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편, 자식 또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나에게 옆에 왠지 자꾸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주위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어. 그 얘기예요.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에게 붙여진 사람 앞에 내가 보여야 할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자식,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믿음이 안 보이면 절대 안 따라와요. 정말 믿음이 뭐고 정말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오미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룻이 모압 족속 이방 여인일 자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아들을 하나 딱 안겨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자이지만 소망이 도대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자일지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막연한 믿음 갖지 마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희년이라는 것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믿고 자유해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하는 건 아무것도 매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의 매임도 없어야 돼요. 마음의 매임도 없어야 돼요. 삶의 어떤 것도 나를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매이세요? 엄청 많이 매여 있어요. 생각으로 매여 있죠. 마음 안에서 매여 있죠. 이 마음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은 내 마음에 이런 거, 과거에 이런 거, 저런 거, 상처받은 것들도 다 매임이에요. 무슨 매임? 악한 영의 매임.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용서 못하는 마음,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마음, 염려하게 하는 마음, 이거 다 매임입니다. 근심 걱정하게 하는 마음, 다 매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세요. 믿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러한 모든 것들, 이 매임이 뭐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내셔야죠. 믿음은 그거예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고 그 매임이 더 이상 나에게 있을 수 없게 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생각으로 들어올 때 잘라내셔야 돼요. 나는 이전에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이미 싹은 피셨죠. 이제 열매를 열심히 맺으시면 되죠. 생명의 열매. 근데 그거를 누가 맺으셔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으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나는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이 믿음. 주님 안에 달라붙어서 죽어도 예수님을 안 떠나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은 나의 구원인 거 나는 아니까 나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요. 무서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마음에 확 꼬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있어야 해요. 그러면 가요. 알아서 가요. 얼만큼 흔들리는지 잘 압니다. 얼만큼 내가 겁을 줄 때 무서워서 떠는지 내 안에 있는 악이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속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단도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사단도 잘 알거든요. 우리 모두 사단이 꼼짝 못하고 도망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매울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것들아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걸 나를 묶어 매일라 그래?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요. 푸는 권세 사용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거는 묶어야겠군.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역사를 많이 하고 있군.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내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 이게 어디 들어와서 다툼을 이뤄? 묶어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멸을 해버려야죠. 그래서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고 내가 오늘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또 이 모압 여인이 나오미에게 붙여진 것처럼 아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